여보, 나 이제 출근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 그래, 요로로는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면서? 아, 나 오늘 학교 안 가. 아, 맞다, 여보. 오늘 차 운전하는 거 아니겠지? 아유, 걱정하지 마요. 오늘은 차 사고 안 나. 절대 안 나. 나 운전 실력 완전 늘어. 저번에도 안 난다고 해놓고서 처음부터 박아놓고. 맞아, 맞아. 아, 그거 옛날 일이잖아. 이제는 많이 늘었다고. 아, 빨리 출근해, 빨리 빨리. 아, 어쨌든 차 운전 조심해. 그냥 웬만하면 끌지 말고. 난 간다. 아유. 그러니까 잘 가. 아, 우리 여보가 좀 오늘따라 불안한데. 아유. 지금이 12시 반이니까 30분만 있으면 사랑과 전쟁 마지막 간다. 오늘은 꼭 분방사수 해야지. 요리야. 아, 왜? 엄마랑 시장 가든지 마트 가든지 하여튼 장 보러 가자. 안 돼, 나 오늘 사랑과 전쟁 마지막 코 봐야 돼. 그리고 엄마! 어? 오늘 아까 전단지 보니까 간장 세일, 세지 세일 한다고 딱 돼 있던데 오늘 차 끌고 갈 거지? 아유, 당연하지. 아유, 요리야, 빨리 가자. 장 보러 가야 돼. 그거 안 돼.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엄마 나 아직 8살이라고. 나 아직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오늘 본방 가서 무조건 죽어도 꼭 할 거니까. 엄마 그래, 언제 너 8살인데 왜 사랑과 전쟁을 보고 있어? 빨리 엄마 따라 나와. 아, 나 진짜 죽기 싫은데요. 아유, 빨리 나와. 아, 너무해. 아유, 빨리 좀 따라 나와. 빨리 장 보러 가야 돼. 엄마 진짜 싫은데. 엄마 운전할 때 못하잖아. 아유, 무슨 소리야. 엄마 실력 많이 늘었다니까. 응? 아유, 엄마 차라리 내가 운전할게. 아유, 시끄럽고 빨리 뒷자리에 타. 가자. 아, 나 아직 8살밖에 안 됐고 세상에 못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시끄러워. 엄마 늘었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 엄마 운전 좀 잘해봐. 지금 너무 빠르다고. 아유, 뭐가 빨라. 엄마 최대한 안전 운전하고 있는데 너가 옆에서 그렇게 계속 떠드니까 엄마가 더 집중이 안 되잖아. 가만히 좀 있어. 아니야, 이거 나 사고, 나 사고 날 것 같아. 후쩍 근데 속도 시려. 아유, 무슨 사고가 나. 이 정도로 사고 안 나. 응. 아, 차가 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앞에 사고.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엄마 운전 좀. 괜히 차 끌고 나왔어. 아유, 사람 해칠 뻔했잖아. 실력이 늘긴, 실력이 늘긴 무슨. 아, 역시 엄마는 운전을 못해. 지금이라도 나랑 자리 바꿔. 여기서 이렇게 기어를 살짝 당기고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서 왼쪽 핸들을 살짝 꺾고 이렇게 가면 엄마. 되겠다. 아, 유리야, 왜? 엄마 지금 운전 중인 거 안 보여? 엄마, 이게 운전이야? 걷는 게 더 빠르겠다, 어? 이 속도로 가다가 오늘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라고!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 규정 속도를 어기지 않고 정확한 속도에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도로에서는 천천히 가는 거야. 아, 여기가 무슨 횡단보도야. 너무 미달이잖아, 속도가. 아유, 무슨 소리야. 엄마한텐 충분히 빨라. 요리야, 조용히 해. 그렇게 노래는 아, 뭘? 엄마, 강아지가 더 빠르잖아. 아유, 저 강아지는 뭐 스포츠 강아지인가 보지. 마라톤 강아지. 왼쪽 사람 없고 오른쪽 사람 없고 위에도 사람 없고 아래도 사람 없어.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요리야. 요리야. 어? 요리야, 자니? 아유, 자지 마. 엄마 좀 운전 실력이 좀 향상된 것 같지 않아? 엄마 향상이 뭐야? 그거는 그러니까 실력이 늘었다고. 엄마의 그 운전 실력이. 실력이 늘었다고? 그래, 엄마 지금 두 손 핸들 잡고 있지만 지금 하품까지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이제 부릴 수 있게 됐어. 그래?
그러면 엄마 나랑 갈갈보해. 뭐 갈갈보? 엄마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응? 그래, 실력 너무 없다며. 갈갈보 하려면은 엄마 핸들에서 손 떼야 되잖아. 아유, 아유,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운전에, 응? 운전에 1도 모르면서, 내가 운전에 1도 모른다고?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엄마가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뭐 나는 엄마가 양손 핸들에 안 얹고 발로도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내가 엄마를 너무 과대평가했나봐. 미안. 아유, 드디어 마트에 다 도착했네. 아유, 아유, 근데, 아유, 마트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문턱이, 아유. 아유, 주차할 데가 있나? 저쪽 가가지고 주차를 해야겠다. 저기 자리 있다, 유리야. 아, 그래도 엄마 다행인 것 같아. 우리가 그 전에, 어? 도착했잖아. 내일이 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고 나서 어떡해. 아, 요리야 괜찮아? 응? 다행히 살아는 있는 것 같아.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뒷목. 왜 나와! 나와! 이 아줌마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눈구녕을, 눈구녕을 제대로 들고 다녀야지. 왜 똥구녕을 들고 다녀? 눈구녕에다가. 똥구녕은 뒷구녕에다 차에 간직하고 다녀야지. 왜 눈에다 붙이고 다녀냐고, 그거를! 아니, 뭐라고요? 지금 아줌마에다가 뭐 똥구멍이 뭐 눈에. 내 차, 앞범퍼 다 나갔네. 아이고, 우리 조세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아니, 이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럴수록 내가 침착해야지. 근데 내 차도 부딪혔는데 내 차도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엄마! 왜 요리야? 여기 트렁크랑 뒷범퍼가 다 부서졌는데? 아, 요리야, 이거는 엄마가 저번에 사고 낸 거야. 이번에 사고 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이 차는. 원래 그렇게 사고를 내고 다닌다고? 아유, 이래서요? 아줌마들이 문제야. 아줌마들 운전을 하면은 맨날 사고를 일으킨다니까. 아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지 뭘 그렇게 또 운전을 해가지고. 응? 아니, 아가씨 듣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네. 아가씨는 아줌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사고 난 거. 난 안 돼. 난 안 돼. 저는 아줌마 안 돼요. 이 아줌마야.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응? 말이면 다 말이지. 뭐겠어? 소가 되겠어? 개가 되겠어? 나 안 되겠다. 오늘 나한테 좀 맞자. 밖에 뭘 맞아, 이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신발 들게 써가지고. 싸우지마. 여기 뭘 안 싸워?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 거야. 아니, 이 아줌마가 이거는 나. 아줌마랑 다르게 샵가세요 머리란 말이야. 아줌마가 지금 드라이기 말고 나온 머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드라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뭘 알아? 난 돈 주고 했다고, 아줌마야. 너라고.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에, 꼬마야. 에? 여기 지금 무슨 일이니 이게? 하여튼 뭐 저 기집애가 가야지. 맞아, 내가 좀 젊긴 하지. 이 아줌마야. 두 분, 그만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경찰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우리 요르랑 차를 타고 이제 마트로 이제 주차를 하려고 싹 좌우 앞에 잘 보면서 싹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못생긴 여자가 갑자기 차를 들이박았지 뭐예요? 어머, 못생기긴 자기 소개하나 고름 보고 말하신지 모르겠네. 아니, 경찰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차를 보고 나오는데,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제가 천천히 주차 이제 차를 빼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줌마가 확 하고 들어오면서 제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기억날조하네. 기억날조는 아줌마가 하는 거겠지. 아줌마가 하는 거겠지, 기억날조는. 아유,
난 증인도 있어요. 그래, 요리야, 엄마가 오늘 얼마나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했는지 경찰 아저씨한테 한번 말해봐. 응. 맞아요. 오늘 엄마는 내가 차에서 가위바위보 해달라 했는데 해주질 않고 운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저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애한테 신경 쓰느라. 문도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일단은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신상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 그 파랗게 생기신 분 그 사는 곳이랑 이름이랑 나이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저는 쥐순이고요. 쥐순이? 예. 그 22살이고요. 22살. 예. 네. 강남 살아요. 강남 살고. 예. 남자 친구는요? 남자 친구? 한 3개월 전 헤어졌는데. 오케이, 헤어졌고. 예. 왜 헤어졌나요? 그놈이 바람을 폈어. 바람을 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알려줘야 돼? 저리 가. 아이, 뭐야, 저 꼬마는. 자, 하여튼 두 분 말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두 분 다 이제 파출소를 같이 가주셔야 되겠는데. 가요.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도 못 가. 나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응? 아이, 그래도 두 분 다 뭐 아니라고 하시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두 분 다 이제 파출소로 같이 가주셔야 되겠는데.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응? 그리고 저 아줌마는 전에 사고도 몇 번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전에 사고가 난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진짜 완전 안전 운전했다고요. 저 아가씨가 이상하게 한 게 분명해. 안 돼요. 우리 엄마 잡아가지 마세요. 그래도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같이 서해는 가주셔야 돼요, 두 분 다. 잘못한 거 없는데 진짜로. 아유, 나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갈 수 없어. 아유, 내가 더 억울해. 안 돼요. 우리 엄마 잡아가지 마세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잡아가면 누가 저 저희 집에 데려다주고 이 사랑과 전쟁 마지막 칸을 누가 보여줘요. 그건 어쩔 수 없겠는걸. 파출소는 꼭 가야 되거든. 혹시 꼬마야? 너도 사랑과 전쟁 보니? 아, 당연히 보죠. 언니도 사랑과 전쟁 봐요? 그럼 내가 아까 차 빼면서 사랑과 전쟁을 보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때 딱 사고가 난 거야. 잠깐만. 그렇다는 거는 맞지? 그렇다는 거는 이거 운전하면서 TV를 보느라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네. 자, 그러면은 저 지순이 씨 같이 파출소로 갑시다. 잠깐만요. 내가 그걸 일부러 걸려도 따라오세요. 언니. 아줌마 취소. 언니. 빨리 타요. 진짜로 이상한. 봐주실 수 없다. 꼬마야. 일로 와봐. 꼬마 일로 와봐. 꼬마야, 너 사랑과 전쟁 좋아한다 했지? 그만하자. 오늘 집 가서 볼 거예요. 아직 마지막 화 안 봤지? 아직 안 봤죠? 사실 있잖아. 그 마지막에 그 여자 있잖아. 그 제일 나쁜 여자. 아, 그 악녀? 그 악녀. 걔 죽어. 오라이! 갑시다! 아저씨 갑시다! 오라이! 이제야 집 도착했다. 엄마, 차 망가진 것 좀 봐. 이거 아빠한테 뭐라 할 거야? 아빠한테? 아유, 나도 몰라.
루루랄랄라. 오늘도 퇴근했구만.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띵동. 어, 여보 나왔어. 어, 여보 왔어? 이렇게 말을 더듬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을 봐봐. 나 요리해야 돼. 뭐지? 아, 요리야,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너 절대 엄마가 아빠의 자동차를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맞다, 오늘 여보가 아침에 내 차로 운전한다고 했었지. 설마 아니겠지? 내 차가 갑자기 부셔졌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 어? 아니? 아, 범퍼가! 아, 여보!